네, 오늘자 선발 종목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단 선발 종목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3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예상되는 매출액은 1조 580억, 영업이익은 2,990억 원 정도로 약 2,200억 원 정도의 마일스톤을 수령했던 2분기와는 달리 3분기는 마일스톤이 부진한 상황에서 하지만 2,200억 원 정도의 내부 거래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자공장의 어떤 램프업을 통한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올해와 내년까지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자공장 같은 경우에는 선수주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빠르게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5공장 역시 빠른 램프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5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5공장 완공 이후에 6공장 착공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업체로서의 어떤 글로벌 1위 업체로서의 입지를 계속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역시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같은 경우 연말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역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이 5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게 이제 결국 상원만 통과하면 완전히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혜, 그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수혜를 상당 부분 또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럼 이제 그게 이제 5공장의 어떤 캐파 증설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수익으로, 매출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장님, 이 가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처음에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가 가격이 70만 원 후반대였는데요. 현재 가격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부분이라서 매수하시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가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모멘텀들은 단기적인 그 모멘텀으로 향후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8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140만 원. 지금 오늘 주가 129,000원, 3만 원 정도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현재들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건 분명한데 저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